안녕하세요. 투데이 피규어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펙터네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되게 충격적인 이름이 여기서 거론되기도 하고. 아, 근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티팬, 아니 저기 진짜 팬이신 것 같아요. 아, 저는 다 있어요. 얘기할게요. 네. 커크헤멧이 참여했다고 나오는 이펙터인데요. 저는 이제 아, 참여한 거예요? 뭐 시그니처 이펙터예요? 뭐예요? 그의 이름을 걸고 그의 테크와 크루들이 3년간의 연구와 개발을 거쳐 탄생시킨 브랜드 KHDK라고 되는데 아마 KH가 커크헤멧의 약자가 아닐까. 그렇네요. 예, 뻔하네. 예. 네. 그래서 예. 100% 미국 수제 자기로 합니다. 근데 뭐 수제 제작이라고 미제 좋아하는데요. 근데 예. 납땜 능력은 우리나라가 더 좋지 않나? 아. 땜질은 우리나라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예. 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생산 국가가 그 나라의 정서를 반영한다고는 하는데 아. 그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유명해지면 OEM으로 돌리려도 그렇게 예. 그렇죠. 변화할 게 없는 변하는 게 없는 근데 뭐 이펙터 만드는 회사들 뭐 그 얼마나 남는다고 OEM 주겠습니까, 그거. 소스 오디오는 다 OEM. 아, 소스 오디오는 그나마 좀 크니까 거기는 네, 그나마. 좀 네. 크죠. 예, 네. 큰 회사들은 좀 그렇게 네. 하고 뭐 캐비넷 같은 경우에는 분명 영향을 또 받아요. 나무로 되는 거라. 근데 이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좀 메이드 인 USA라는 게 큰 메리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메이드 인 USA입니다. 네. 미제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능하고 상관없이 USA 붙으면 좋아하시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게 나왔는데 네. 이제 이게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혹시 오버드라이브랑 디스토션이랑 퍼즈 차이 아세요? 어, 원리상의 차이는 모르고, 저는 맨날 귀로 음악해가지고. 근데 아, 이제 맞죠. 어떤 태생적인 순서가 있죠. 사실. 그렇죠. 네. 퍼즈가 먼저? 네, 퍼즈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드라이브도 사실 예측 못한 발견이었고. 네. 네. 그냥, 아이씨, 올려볼까 해도 왜 이거 찌그러지지? 뭐 이렇게 된 발견이었고, 앰프에서. 근데 클래스 A 방식이란 게 있고, 요즘에 또 클래스 B 방식이 또 나오죠. 이 개량이 돼가지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아, 소리를 증폭하지 않고 어떻게 찌그러뜨릴까 고민 끝에 나온 게 이제 디스토션이 되겠죠. 예. 어떻게 보면 디스토션의 이름은 그 보스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상품명으로? 아, 그게 아원을 제가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아, 예. 보통 이제 녹음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Saturation 시킨다고 하잖아요. 아, Saturator라고 그렇죠. 이름을 많이 예. 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래요. 퍼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은 다 왜곡된 톤을 만들기 예. 위한 건데 그렇죠. 다 다른 악기에서 온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타를 치면 나오는 자연적인 위상이, 내가 예. 모두 사인파잖아요. 네, 그렇죠. 사인파로 나오는데 이것을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바꾸기 위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소리가 몇 가지 있죠. 뭐 트라이앵글파라든가 사각파 있는데 예. 기타는 이거를 이제 스퀘어파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맨 처음에 예. 최초의 퍼즈가 나올 때는 지미 핸드릭스께서 이렇게 앰프를 찌그러뜨려서 나는 요 톤을 이펙터로 좀 재현해달라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 방식은 뭐 이제 저도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뭐 스퀘어파형 방해파를 미리 발생시켜놓고 그에다 음을 캐리어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라 들었는데 아하. 이 오버드라이브랑 디스토션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서로 방식에 따라 결과물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각파를 얻는 거지만 좀 많이 다른 게 오버드라이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이 있는데 이 방에 물풍선을 채우는데 물풍선의 사이즈를 점점 늘려서 동그란 물풍선이 방에 차면 닿는 면이 이렇게 네모레질 거잖아요. 그렇죠. 찌그러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왜곡된 파형을 얻는 방식. 그 다음에 디스토션은 풍선은 그대로 두고 방을 좁게 만들어서 똑같은 사각파를 만드는 방식.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각파를 만드는 거지만 조출되는 과정이 다르니까 조금씩 톤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건 귀로 아시는 정우 씨의 그 저는 귀로밖에 귀로 음악하는 놈이라 처음에들 대다수가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굳이 이펙터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디스토보다 오버를 먼저 구매를 했었는데 대부분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원론적인 걸 좀 후배들이 느껴보고 싶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부터 사는데 또 개인이 안 왜 내가 들었던 메탈리카 소리가 왜 안 나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오버드라이브도 사서 어느 정도 개인 값을 보충할 수는 있으나 예, 어떤 그런 굉장히 자글자글한 어떤 개인 값은 디스토션이 그렇죠. 필요하겠죠. 사실 그러니까 디스토션이 더 편할 수밖에 없는 게 볼륨을 계속 증폭시킨다는 건 볼륨을 증폭시키기 위한 전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걸 어차피 전류가 올라가야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전압이죠. 암페어를 더 많이 쓰고 해가 먹는 양이 많아져야 이게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상승폭이라는 게 한계치가 있잖아요. 이거 뭐 9볼트인데 뭐 9볼트에 몇 밀리암페어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 그보다 현명한 건 차라리 방의 사이즈를 줄여서 톤을 얻어낸 다음에 그것을 그 상태에서 증폭시키는 게 볼륨으로 더 세련된 방식이긴 하죠.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요, 그 앰프 찌그러트는 맛을 한번 느껴보면 글로 가야 돼요?
말할 방법이 없네. 그. 아, 네. 그러면 그, 결국 그 건강식품 아저씨도. 네. 그래서 오늘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아, 말할 방법이 없네. 네. 그래서 오버드라이브인데 네. 뭐가 노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뭐 이게 잡다하네요. 이렇게 저는 이 네.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세 개의 노브가 있고 다섯 개의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3밴드 EQ에 토글 네. 이렇게 베이스 하이 바디가 미들이겠죠. 아. 그다음에 컴프레서가 1단계로 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2단계로 가려면 요걸 내려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2단계로 내려가면 요 둘 중 하나로 2단계냐 3단계냐 그냥 그 어떤 컴프레싱 되는 단계를 조절하는 거군요. 양 뭐 컴프레스 그렇죠. 눌리는 양을 조절하는 건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컴프레서의 그 트레숄드 위치를 지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이 컴프레서가 드라이브보다 앞에 있느냐 아니면 볼륨 직전에 있느냐 요게 좀 궁금하네요. 이게 위치에 따라 또 이제 효과가 그렇죠. 다른데. 예. 안에다 어디다 신호를 하는지 설계도가 없으니 그건 알 수 없고 뭐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죠. 네. 또 레스폴과 스트레스를 기준적으로는 또 반대로 또 조절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네네네. 네. 뭐 어쨌든 이래저래 편의성을 많이 넣은 것 같네요. 베이스에서는 이런 현상이 많은데요. 기타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은 기타는 기능을 단출화시켜서 네. 뭐 노브 한두 개로 어떤 네. 건 노브 하나만 있잖아요. 뭐 트레숄드를 아까 똑같아요. 방 사이즈를 주느냐 볼륨을 주느냐 것처럼 네. 트레숄드를 고정해놓고 볼륨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건 개인값을 놔두고 트레숄드를 조정하느냐니까 그건 상관없는 것 같고 네. 자 그건 나중에 컴프레스 이펙터 할 때 네. 따로 건 얘기해 보도록 네. 하고요. 어쨌든 뭐 이거 톤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커크 에멧이 개발했다는 개발 참여했다는 왜 와우 페달 안 만들었죠? 제 생각엔 커크 에멧 하면 와우인데 네. 이 와우를 내놨어야 되는데 옆 동네 버즈비에 우리 김하우 선생님이 있다면 또 미국에는 또 커와우 선생님이라고 또 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와우 페달 좋아하시니까 와우 하면 커크 에멧인데 그냥 와우 없으면 기타 안 되잖아요. 그거. 와우로 다 하시잖아. 감정 표현 이거 입으로 네. 아우 하는 거 와우로 이거 네. 다 아니,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커크 에멧 진짜 커크 에멧만 나오면 막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굴 상기되셔서 되게 좋아하시고요. 왜냐면 세계적인 메탈 밴드인데 그런 거 막 보여주는 것도 여유인 것 같아요. 나 기타 못 쳐 막 이런 거. 아, 그럼 어때? 그 형 그 형은 차에서 돈 뿌리고 다녀도 돼요. 이렇게. 네. 그럼요. 인터뷰에서 뭐 뭐라고 네. 그러죠? 뭐 전용기가 있는데. 아 뭐라고요? 얘기하는 네. 게 아 돈은 많이 버는데 쓸 시간이 없네. 이러고 다니잖아요. 부럽죠. 아 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아 그 저는 개인 쪽으로 중요한 거는 이 커크 에멧의 전매 특허 이 방송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일명 저기 엿피킹 예 엿피킹이 있는데 이 빠큐 피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보통 각도가 이렇게 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중중중을 이렇게 아, 예. 아니 그것도 틀렸어. 여기가 릴렉스 돼서 이거 흔들려야 돼. 예 요게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네. 완전히 일자로 힘을 푼 네. 것도 아니고 힘을 푼 네. 것도 아니고 적당한 릴렉스 상태에서 네. 이게 흔들리고 있어야 돼 위아래로 이게 예전에 저 미국에가 한번 소개시켰는데 예 이거를 미들 핑거라고 하고 일명적인 퍼킹 핑거라고 또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예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손가락입니다 커크 에멧에. 근데 여기다 꼭 밴드 하나 또 차셔야 되는데 밴드가 오늘 없는 관계로 네. 제가 테니스 예. 아, 예. 아 여기다가 밴드 하나 감으세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감으셔가지고 자료 한번 내보내 주세요. 이렇게 밴드를 좀 감아가지고 자 그럼 일단 바로 톤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거 세 개의 노브는 지금 다 제가 아, 몰라서 12시 아 제가 잠시 예, 정신이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네.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네. 앰프 자체에서 뭐가 좀 걸려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노멀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들어볼 건데 지금 네. 모든 스위치가 네. 오프 상태로 돼 있어요. 네. 베이스, 하이, 바디, 그다음에 컴프레서는 지금 1번으로 넣을게요. 왜냐면 네. 컴프레서는 오프를 못 시키니까 요 네. 하나만 올려놓고 그 일반 지금 일부러 정PD님이 또 커크 에밋을 위해서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커크 에밋을 위해서 EMG 픽업이 달린 비욘드 제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약간 찌그러지는 현상이 이제 예, 보여질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네. 지금 나머지는 다 12시에 있으니까 네. 보시면서 좀 뭐 좀 움직여달라면 제 옆에서 보조해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켜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어떤지 한번. 네. 이런 거 치면 안 되겠다. 저희 커크 에밋이니까. 네. 예, 제 버큐 잘 나오고 있나요? 네. 그 틀리는 것도 네. 틀리는 것도 재현해 주셔야 돼요. 네. 뭐 1박 3박 뒤집히는 거랑 네. 뭐 이런 것도 재현해 주세요. 요새 힘든 상태 있죠. 네. 땀 이렇게 흘리시는 네. 거 재현해 주세요. 네. 아 힘들어. 그러면서 네. 더 절어주시면 절 표현될 것 같은데. 네, 예, 예. 아씨, 더 절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네. 예. 예, 어디를 바꿔볼까요 이제? 뭘 바꿔? 자, 뭐 개인 값을 좀 늘려볼까요? 아무래도 좀 텁텁하니까 커크가 여거보다 좀 가는 고음이 좀 많아요. 그러면 손이, 드라이브를 예. 12시에서 3시 반까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play little one. Don't forget my song. Do it for everyone. 네, 아 좋습니다. 네, 이거 노래는 오디오 뮤트 해주시고요. 자, 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임스잖아요. 아, 그렇죠. 커크는 노래 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망각했습니다. 네, 예, 커크는 예 네, 안 돼요. 커크햄이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것 같아. 볼륨도 조금 올려볼게요. 네, 예. 계시면 제가 톤을 여기 네. 제로에서부터 또 돌려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을 지금 제로에서부터 돌려볼게요. 네.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미 퓨 기미 빠. 예. 풀톤 상태로 돌아가 있어야 네. 원래 톤이고 여기서 커트만 되는 느낌인데요. 12시에 왔어도 약간 네. 커트 되는데요. 네.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제 네. 12시에서 한번 픽해. 자, 이런 톤이고 모두 열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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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설명에는 12시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커트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제 날카롭고 공격적인 톤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냥 여기서부터 커트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 풀어놓고 네, 예. 좀 몽글몽글하게 하이를 좀 커트해볼까 할 땐 네. 이렇게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다 풀어놨을 때가 오히려 좀 느낌이 좋은데요. 어때요? 좀 더 메탈리카스러운 어떤 네, 근데 이제 그 과거랑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스터 퍼펫츠 앨범이랑 데스 마그네틱 앨범 분명히 사운드적인 이제 믹싱적인 그렇죠.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원소스가 들어갈 때 톤 차이도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가 이제 개인량이 더 많고요. 이제 한번 앰프에서 한번 부스팅 좀 시켜서 예 들려드리면 과거의 톤이 아무래도 좀 예 V 커브가 좀 되겠죠. 아무래도 예 개인 값을 좀 줄여서 B 소리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아유 시끄러. 여기 CG로 이렇게 네. 가발 좀 이렇게 긴 걸로 네. 이렇게 커크형 거 저 빠근 네. 라면 머리 있죠? 네. 자, 아유 결국에 드라이브의 양을 조절하는 양과 네. 그다음에 톤 음색을 결정하는 톤 너브 네. 볼륨까지 알아봤고요. 아, 결과적으로 근데 단독으로 쓰기에는 개인값이 좀 부족하다고 좀 느껴지네요. 그건 오버드라이브들의 벡터의 네. 모두 특징인가요? 네. 아니면 얘만의 특징인가요? 오버드라이브가 좀 그렇죠. 오버드라이브 뭐 그 무지막지한 개인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네. 그 9볼트 건전지로 오는 증폭량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역시 네. 더 하이게인을 얻으려면 디스토션으로 네. 그렇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디스토션은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대중음악 기준으로 또 그렇게들 많이 쓰시니까요. 오버드라이브 페달 다음에 예, 시그널이 이제 디스토션으로 많이 배치를 해놓으시니까 거꾸로는 잘 안 하는 거죠? 디스토션 오버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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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봐요. 네. 저처럼. 네. 자, 그럼 이제 토글 스위치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네.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컴프레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러면 웬만한 눌리나 한번. 지금 1단계에서 지금까지 들어봤으니까 네. 2단계로 놓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단계 계속 가세요.
누르는 게 이제 1단계로 왔을 때 제일 많이 눌리네요. 예, 더 꽁꽁거리네. 예. 많이 눌려. 어, 그런가요? 자, 예. 다시 한번 한번 한합씩 쳐 주실래요? 네. 한번 쭉 들어 볼게요. 여기서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컴프레스 하면서 아마 그 아마 얘가 아마 오토 리게인을 하나 봐요. 자연 보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사실 그래서 가장 낮은 컴프레션 효과. 빈티지 페달 같고 부드럽고 따뜻한 톤. 그러니까 아까 좀 먹먹하게 들리는 아, 그러네. 나오는 것 같고. 2는 사실 1과 3이니까 그 아까 전에 계속 밀어 붙이는데 새누리당도 아니고 안철수 신당도 아닌. 아니 아니 아니. 저기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그 중간 단계. 예, 안철수 신당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쓰신다면 아마 1과 3 둘 중 하나 쓰실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1 한번 들어보고 3 들어볼게요. 네. 여기서 보다시피 1단계와 2단계 갈 때는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특징적인 없지만 뭔가 뭐 그냥 걸었다는 느낌 주고 싶을 때 2단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3단계가 아무래도 티는 많이 나네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좀 더 뭔가 좀 더 앞으로 돌출된 느낌을 주려면 3단계로 컴프레서 시키고 볼륨을 더 보상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컴프레서를 알아봤으니까 바디 미들 네. 로브 미들인데 네. 한번 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이건 코드를 칠게요, 그냥. 그 이게 톤이 12시에 났을 때는 그 변화가 잘 안 느껴져서 지금 3시 방향으로 돌려서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미들 톤이 이렇게 변하는 게 느껴지죠. 요걸 통해서 전 바디는 올리고 치는 게 좋네요. 저는. 예. 그래서 뭐 네. 여기서는 뭐 로우 튠 요새 말하는 이제 드랍 튠을 쓰는 거고 7화 기타 등에서 네. 좀 더 이제 퍼지는 거를 잡기 위해서 미들 레인지를 올리는 거를 네.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감이 어디를 부스트하는 건지 알면 더 좋을 텐데. 네. 네. 그다음에 하이 게인 하이 쪽 한번 들어보자. 하이 쪽. 나갔지만 그냥 그 우리는 톤을 들어보는 네, 거니까요. 예, 네. 버릇이라 죄송합니다. 예, 하이도 네. 역시 네. 지금 들어보니까 뭐 고음역대를 해서 뭐 샤프한 톤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네. 뭐 되게 간단한 3밴드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EQ 이펙터 없이도 네. 뭐 이렇게 한번 톤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베이스도 한번 들어볼게요. 베이스도 역시 그 베이스의 저역대를 이제 뭐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볼륨에 영향을 좀 주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요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네요. 어떤 호불호가 쉽게 많이 갈릴 스위치 같아요. 네. 자, 이상 이렇게 톤을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가격대가 3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비싸네. 아, Made in USA. 일단은 메탈리카 음악뿐만 아니라 범용적으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원론적인 어떤 튜브 냄새는 안 나네요. 네, 따뜻한 톤은 아니고요. 그 대신 굉장히 펀치감이 좋아서 예. 아무래도 좀 특화된 어떤 음악에 어떤 특화된 예, 좀 락킹한 음악에 좀 어떤 음악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뭐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음악이 뭐 니클백이나 슬립나잇 같은 밴드를 좋아하신다면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EQ 예. 같은 편의상 네, 컴프레서 달려 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가격은 비싸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앰프가 이런 큰 100W짜리 뭐 캐비넷 달려있는 앰프가 아니어도요. 조금 헤드룸이 좀 작은 앰프여도 이런 이펙터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네요. 예, 그래서 예, 보통은 앰프 게인과 조합하실 때 예, 부족한 부분을 좀 헤드룸이 작아도 작은 사이즈의 와트수를 또 가지고 있어도 예, 이런 제품으로 좀 보완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예, 이 돼지 스윙낫 예,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펙터의 저 사운드는 이거 모르겠지만 일단 접근성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좀 거슬리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3.5 드리겠습니다. 3.5. 아, 그 이유가 저도 미국이라는 걸 배제 이렇게 할 때 뭐가 불편하냐면 일단 그냥 이게 제 사견이에요. 네. 저는 이 토글 스위치가 이렇게 딸깍거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미스로 할 때가 많아요. 네, 파핑 노이즈 있는 거를. 예. 네. 네. 그리고 파핑 노이즈도 있지만 아마 이게 트루 바이패스인지 버퍼 바이패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 트루일 거라 예상하는 게 팝 노이즈가 분명히 있어요. 트루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차라리 저라면 디자인할 때 이럴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소리 안 나고 그냥 풋풋한 네. 그 바꾸고 요 램 이 LED 등을 좀 더 시야상 밝게 해서 블루 확실히 그러니까 LED들 좀 크게 크게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데서 디자인이 좀 아쉽다. 이걸 발의 감각으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 공연하실 때 키 작으신 분들 분명히 부츠 신어요. 키높이 깔창 깔거든요. 발의 바닥에 감각이 두네요. 그래서 이게 딸깍 밟는지 안 밟는지 네. 공연 중에 정신없으면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밟았다는 거 블루 알아야 되는데 이 불이 약간 약해서 네. 이 정면을 봤을 땐 분명히 보이는데 약간 각도를 틀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낮에 공연할 때 특히 어려워요. 네. 이렇게 작으면요 안 보이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네. 좀 아쉽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기능을 여기다 투여했다는 것도 저라면 그 컴프레서는 상황에 따라서 앞에다 놓을 수도 있고 뒤에다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 굳이 이렇게 그렇죠. 그냥 좀 더 EQ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게 네, EQ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컴프는 따로 단독으로 쓰는 게 더 네.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트렌드는 앞에다 놓고 많이 쓰시는데요. 컴프를 드라이브 앞에다 네. 놓고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사운드의 컬러가 그 시그널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변하거든요. 똑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셨지만 볼륨 페달도 마찬가지죠. 네. 앞에 놓냐 뒤에 놓냐 많이 다르고 효과 노린 효과도 다른 그렇죠. 거고 컴프레서도 앞에 놓냐 뒤에 놓냐 네.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운드의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앞에 놨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뒤에 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명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배치할 수 있는데 이건 분명히 한쪽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좀 활용도가 그리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컴프레서를 오프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켜야 돼요. 네. 좀 그런 데서 이제 감점이 좀 일어났지만 근데 이쪽 음악 추구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눌러서 치니까요. 이건 제 예. 사견이에요. 뭐 톤은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예. 제 맡기로도. 일단은 아무래도 그 우리 저기 창준 씨께서도 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사견도 들어갔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제가 저기 불수쟁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많은 점수는 못 드리고 저 3점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예. 생각보다 괜찮은데 가격 때문에. 조금 비싼 것 같고요. 뭐 파핀 노이즈든 저든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튜브의 어떤 따뜻한 그런 드라이브 톤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톤보다는 장점으로 따지면 엄청 직진적이고 펀치감 있는 일단은 톤이 다이렉트한 톤이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 앰프와 요 이펙트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게 어떤 니클백 사운드가 나올 수가 있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예. 추가하시는 분이라면 예. 뭐 이것저것 살 거 없이 요거 하나 그렇죠. 해서 예. 해도 예. 편하게 쓸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EQ 뭐 이제 EQ 대역 이제 뭐 베이스가 좀 부스팅되고 이런 것들은 기능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컴프레서는 좀 따로 빼서 제작을 했으면 하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라도 그냥 오프 스위치라도 하나 달아줬으면 컴프레서 네. 오프 스위치라도 하나 네. 달아줬으면 그러니까요. 참 좋았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특화된 이펙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의 평가는 들어봤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테스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정보는 남이 구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획득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진짜 예. 진리 탐구는 발로 뛰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데이스 기어 강창용, 네, 임정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